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월척 한 번면 싹 사라지는 강태공을 꿈꾸는 이들이 즐겨 찾는 이곳, 낚시터. 주말만 되면 대여를 낚기 위해 힘차게 낚싯대를 휘두르는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우와! 그런데 짜릿한 손맛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낚시터 옆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수심이 가득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아니, 손님이 많으면 걱정해요, 지금요. 아유, 그럴 일이 좀 있어요. 손님이 많으면 차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험해가지고. 에이? 아니,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지면 위험하다니요. 뭐가요? 에이? 네? 응? 아니, 그 돌밖에 안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아! 네, 두 개. 야 어머! 어? 어머야! 메트리얼이에요? 아리야! 오, 엄청 작네. 네. 아니 지금 잠깐만, 이거 새 알 맞죠? 아니 그냥 돌멩이 같은데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돌인지 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니까. 세상에, 사장님 차들이 밟고 지나갈까 봐 의자를 두셨네요. 아, 진짜 작아요. 근데 왜 알만 있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새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오면은 얘들이 멀리 경계가 엄청 심하더라고. 무슨 새인지는 모르시네요? 예, 모르죠. 주차장 돌바닥에 알이 놓여진 거며, 어설픈 둥지하며, 어미새가 버리고 간 건 아닐까 했지만 둥지 주변을 들락거리는 새가 있답니다. 이에 둥지 주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작진은 위장 텐트 안에 숨어 둥지의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새다, 새.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쬐끄매. 세상에. 어머, 얘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어머. 무슨 무빙워크 위에 올라탄 것처럼 미끄러지듯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요. 우와. 그렇게 녀석이 향한 곳은 알이 있는 의자 근처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이 알을 낳고 둥지를 만든 어미새인 걸까요? 어머, 어떡해. 어머. 오자마자 알을 품었네. 너 엄마 맞구나. 아니 근데 얘 나무 위도 아니고 주차장 돌 위에 둥지를 짓고 알을 품는 네 정체가 뭐니? 진짜? 바로 꼬마 물대새랍니다. 노란 눈태 주위에 검은 띠를 두른 듯한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조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눈이 하트 모양이에요. 주로 하천 주변 자갈밭에 서식을 하는 꼬마 물대새는 멸종위기 등급 관리의 대상이랍니다. 자갈밭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하필 사람들과 차들이 이렇게 오가는 주차장 한복판에 알을 낳고 육아 중인 건지. 아,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에 어미새가 놀라서 둥지를 벗어나진 않을까, 그러다 사고가 나진 않을까. 위험하긴 하네요. 근데 윤석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또 사람이 지나가도 뭐 딱히 동요하는 법이 없네요. 우리 걱정보다는 애가. 그런데 그때 물이 지어 날아다니는 새떼를 보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꼬마 물대새. 아래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전전긍긍. 밖에 나가서 망을 보다가. 아이고. 얼른 다시 돌아와서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야, 주변 살피랴 알 품으랴 너무 피곤하겠다. 심지어 한낮에 땡볕 아래, 그것도 돌 위에서 알을 품고 있으니까. 저 괜찮은가요? 그나마 사장님이 의자를 놔주셔서. 아이고, 어떡해. 주변에 몸을 적실 물도 없다 보니까 얘 점점 지쳐가나 봐요. 너무 뜨거울 텐데.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치켜뜨며 졸음을 쫓아보지만, 어구, 어떡해. 그런데 그때 눈을 번쩍 뜬 녀석. 뭘 봤길래 놀란 토끼 눈이 됐나 했더니, 아이고, 새가 한 마리 더 있네요. 둥지를 향해 다가오는 새를 보자, 어미새가 둥지 밖으로 나갔는데요. 뭐요? 그러자 또 다른 물대새가 알이 있는 둥지로 다가오더니, 어머,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통 터치? 그럼 너 아빠야? 요 둘 부부인가 봐요. 맞네. 주차장에서 100m만 오면 물도 있고 먹이도 있고. 그러니까. 게다가 뭐 다양한 새들이 쉽게 목격될 만큼 딱 봐도 새들의 서식지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꼬마 물대새 부부는 이런 갯벌 물가를 놔두고. 어휴, 쌩쌩 차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는 도로 옆.
그것도 주차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건지.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런데 그때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이 의자 가까이로 다가가자 알을 품고 있던 꼬마 물대새가 급히 둥지 밖으로 나오더니 뭐야? 아니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어구, 왜 그래? 이거 다친 건가? 뭐야 저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바닥에 쓰러져 좀처럼 일어나지 못해요. 어떡하지? 윤석 괜찮은 건가? 왜 그러지? 설상가상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사방이 뻥 뚫린 주차장 한가운데 둥지를 튼 꼬마 물대새는 아 어떡해. 붉은 빗방울을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혹여 아래 온도가 떨어질까 절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아이고 저 날개에 빗물 맺힌 것 좀 보세요. 고스란히 비를 맞아내느라 체온이 떨어지면 또 곧바로 교대를 하는 부부. 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무사히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부부는 열심히 자리를 바꿔가며 온 힘을 다해 알을 품습니다. 부부의 이런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 둥지를 튼 꼬마 물대새 부부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박병권 소장님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운대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대새 부부가 둥지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우선 둥지와 알의 상태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비바람이 더 거세지는데 어떤가요? 둥지 상태는 괜찮나요? 아, 전형적인 물대새 아재예요. 물가에서 살고 또 이제 이동하거나 이제 군소 생활하기 때문에 때란이 붙어있거든요, 물대새. 야, 여기다 졌을까? 그쵸. 아니 근처 갯벌을 놔두고 요 주차장에 둥지를 튼 이유가 대체 뭘까요? 물대새 종류가 가장 이제 선호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 편한 곳이 바로 이런 갯벌이 물이 빠진 이런 장소거든요. 지금 보시면 급격한 한 3m 가까운 벽이에요. 그럼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자갈 안 보이고 여기가 점점 이제 자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꼬마 물대새는 보통 갯벌이나 하천 주변 자갈밭에 오목한 곳에 둥지를 트는데 개발로 인해 갯벌 쪽 자갈이 점점 줄어들면서 파쇄석 돌들이 모여있는 주차장을 둥지를 틀 장소로 점찍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의자 근처로 다가오자 아이고 호다닥 둥지 밖으로 나온 녀석은 나 여기 있어 광고라도 하듯 막 호들갑스럽게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누구를 있는 거야? 어이구 또 저렇게 줘 봐봐요. 날개를 파닥거리며 바닥이 픽 쓰러지네요. 아니 얘 며칠 전에도 이런 똑같은 행동을 보였잖아요. 어이구 그러다 또 괜찮아졌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전문용어로 의상행동이라고 다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 뭐야 한마디로 연기라는 거예요? 아 소름. 야. 아 그러니까 천적들이 둥지 근처로 다가오면 막 다친 듯 날개를 쭉 늘어뜨리고 바닥바닥바닥 하는 행동으로 이목을 끈 뒤 이를 본 천적이 또 만만하게 생각하고 다가오면 둥지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한 뒤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내가 언제 다쳤냐는 듯 멀쩡히 팍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메소드 연기까지 펼치며 알을 지키려는 꼬마 물대새에게 이곳 주차장이 더 특별한 이유는요. 자기 지켜보니 맨 땅에 큰 차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저거는 나한테 위협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 차량과 사람이 자주 오가다 보니 오히려 천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곳에 둥지를 틀었을 거랍니다. 와. 하지만 문제는 차량으로 인해 새와 알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사장님이 차량을 통제하고 접근 자체를 차단하다 보니 인적이 끊긴 주차장으로 천적이 다시 모여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미 물대새의 경계음 너머로 별의별 천적이 다 나타났죠. 어머! 꼬봉이 나타났습니다. 비상 상황임을 직감한 어미 물대새는 아니 꽝이 부리나케 둥지를 빠져나온 뒤 꽝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둥지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하는데요. 야 이건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유인 행동인 거죠. 아구. 오 진짜 빨라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꽝의 정신을 혼미하게 쏙 빼놓는 어미 물대새. 결국 꽝은
둥지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리를 떠버리고. 하지만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또 누가 왔어? 아유, 어떻게 까치가 왔어. 난리 났어. 아이고, 뭐 한순간도 맘 편히 알을 품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등장하는 애들이 많아. 야, 이 부화 시기가 코앞이라 장시간 둥지를 비울 수도 없는데 그 사정을 알 리 없죠, 이 불청객들이. 아휴. 아, 뭐야. 아, 진짜. 아, 이번엔 길고양이들이야. 아, 어떡해. 얘 또 뭐야. 눈앞에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아니, 왜들 이러세요, 여기서. 고양이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자 재빨리 둥지로 컴백하는 어미새. 야, 진짜 진땀나네요. 도처에 도살인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겠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물대새 부부가 알을 품기 시작한 지 무려 28일 차에 접어들었고, 자, 이제 정말 부화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때가 됐어. 어젯밤부터 한 번도 둥지 밖을 떠나지 않고 알만 품고 있던 어미새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때보다 유난히 우렁찬 소리로 울어대더니 잠시 후 둥지를 박차고 일어난 곳에 드디어 한 녀석이 알을 깨고 나왔어요. 대박. 진짜? 예, 부화했어요. 다시 둥지로 돌아온 어미새는 아직 부화가 안 된 알을 또 품기 시작하고, 그때 먼저 부화한 새끼 물대새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정말 축제네요. 식당 식구들 모두 한 마음으로 물대새 가족을 응원합니다. 야, 진짜 다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빠 왔다. 둥지 멀찍이서 주변을 경계하며 어미새와 교대로 공동육아를 해온 남편 물대새도 새끼의 부화 소식을 들었는지 곧장 둥지로 컴백. 새끼들을 확인하네요. 아유, 야, 너 아빠 됐어. 그 사이 남은 알 하나도 부화를 마치고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새끼 물대새들. 아빠는 새끼들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아, 보통 신기해. 물대새의 습성 중 하나가 현장에서 부화가 되면 일단 안전한 공간이 숲이나 숲을 이런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주변에 천적이 있는지 확인한 정도가 확인되면 그때야만 이제 떠날 거예요. 봐도 봐도 신기해요. 부화한 뒤 곧바로 이소를 시작한다는 물대새. 태어나자마자 뽀송뽀송한 솜털을 뽐내며 띠똥띠똥. 아, 귀여워. 어설프게 걷는 모습이 어머, 진짜 심장 너무 귀엽다. 꼭 닮았네요. 그렇게 세상에 짠나고 나타난 새끼 물대새는 아유, 눈앞에 모든 게 신기한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둥지 주변을 탐색하기 바쁜데요.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걸어요. 금방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 어머, 저거 배 아니야, 배? 어떻게? 설마 갓 부화한 새끼들을 노리는 걸까요? 힘들어. 위험을 알리는 어미의 소리에 멀리 나가 있던 새끼는 급하게 몸을 낮추고, 둥지에 남아있던 새끼는 그쵸, 빨리 아빠 물대새가 급히 몸으로 품어 숨깁니다. 제발, 안 돼, 딴 거 먹어, 딴 거. 갔나? 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다행이다.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숲을 쪽으로 이소를 해야 하는데, 야,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네요. 곳곳에 도사린 위험을 생전 처음 마주한 이 난관을 물대새 가족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 속에. 자, 둥지에 남아있던 새끼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영차 열심히 힘을 내 걸어가는데요. 그래, 좀만 더 힘내. 그렇게 새끼 두 마리가 모두 무사히 가족과 합류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미 품으로 쏙 숨어드는 녀석들. 어이구, 고생했죠.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 주차장 한복판에 둥지를 들었던 꼬마 물대새 가족들은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모두 이소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 옆 수풀 속에서 물대새 가족들을 다시 만났어요. 아니, 잠깐만, 얘네들 하루 만에 이렇게 컸다고요? 그새 색깔도 진해지고 컸죠? 네. 진짜 좀 그렇네요. 대박이야. 다리도 길어지고. 힘이 생겼어. 뭐 사회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하고, 뭐 몇 주 이제 일종의 체력 확보도 하고, 그러다가 한 3, 4일쯤 지나면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점차 생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몸도 스스로 추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날개짓까지 할 때까지 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갯벌로 가고 거기서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할 겁니다.